오늘은 히든싱어 최초 걸그룹 보컬입니다. 자,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이돌 1위, 발표하는 OST마다 차트를 올킬하는 OST 퀸, 전세계 K-POP 열풍을 몰고 온 국가대표 가수, 그리고 패티김, 이승철, 박효신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선배 가수들의 극찬을 받으며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감성 보컬리스트입니다. 자, 만나볼까요?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 데뷔 7년차 태연! 멤버들 네. 전부 다 헷갈린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 목소리는 뭘까? 리얼입니다. 탈락자는 바로 여러분! 바로! 자, 일러드리죠. 뭐 만약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이 분을 지금 돌아가면서 부르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표현시 같지 않은 분의 제목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이 일러드 첫 번째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반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누가 진짜 표현시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하지만 선물과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히든싱어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와 팬이 만드는 기적의 무대 히든싱어 첫 번째 라운드, 만약에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술렁술렁. 이게 1라운드예요? 1라운드입니다. 진짜? 1라운드입니다. 이제 시작이 불과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1번부터 6번 중에 뭘? 한 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어. 어, 다 막아놨어요. 자, 와. 가장 김태현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표현 입에서 어려워 나왔습니다. 소녀시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데, 네 분의 의견이. 자, 일단 제일 불안한 효연부터 물어볼게요. 5번, 6번은 무조건 태연인 것 같고요. 5번, 6번은 무조건... 아, 두 명이에요? 두 개를 고르면서 무조건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도플갱어예요? 네. 5번, 6번, 4번이 태연인 것 같아요. 세 군데요? 네. 세 군데는 안 들어도 맞히겠다, 안 들어도. 2, 3, 4요, 뭐 이러면서. 네. 헷갈리긴 했어요. 6번도 헷갈려요? 네, 심지어 두 분이서 같이 불렀을 때 정말 네. 어 이거 뭐지? 막 좀 네. 태연이랑 비슷했어요. 어허. 진짜요? 네. 그 테크닉적으로는 되게 많이 연습해 오신 것 같아요. 그 태연은 어디 있어요? 5번입니다. 5번? 5번입니다. 5번? 5번? 오. 5번이 아니라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네, 태연이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 단번에 단번에 그냥 느낌으로 알겠어요? 5번이 태연이니까 5번이라고 이분은 그냥 홍시가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처럼 마치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네요. 가성과 진성의 전환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은 일리가 없는 말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었죠? 막 17년 하신 이세주 씨가. 네, 나 이렇게 진짜 이 자리가 불편한 것도 처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네. 벌써 불편해요. 만약 5번에서 태연이 안 나오면 되게 충격받겠죠? 아, 충격받고 네. 되게 죄송스러울 것 같고 음악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정말 1라운드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1번 몇 표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1번 몇 표? 자 그동안 27표 많이 나왔네요. 자 2번 자 2번은 몇 표 나왔을까요? 2번 아, 15표 1, 2번이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표를. 자 3번 자 3번이라고 예측하신 분도 꽤 있었죠. 와! 아, 31표 저, 와! 아, 31표 표가 왜 이렇게 예 지금 양분되고 있어요. 자 4번 5표밖에 안 나왔어요. 자 5표 5번 자 티파니 절친이 태연이라고 얘기했던 그 5번 12표나 나왔습니다. 자 6번 6번과 5번이 헷갈린다는 분 많았죠? 6번 5표입니다 5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야. 31표를 받은 분이 첫 번째 탈락자가 됐습니다. 과연 히든싱어일지 태연일지. 자 3번 분 나오세요. 자 3번 누굽니까? 문 열고 나오세요. 과연 박수 보내세요. 오. 자 과연 태현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까요? 나오세요. 자 태현 오 떨립니다. 지금 다들 4, 5, 6만 보고 있는데요. 2번, 1번도 좀 봐주세요. 아! 어! 봐주세요. 아! 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태연 씨 같이 아는 분의 번호를 누르세요. 1번부터 어려워. 5번 중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얇은 목소리가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이 맞네요.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션곡 드리나요? 음악 주세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옆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이 진짜 태연이다 싶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과연 진짜 태연은 몇 번에 있을까요? 3초의 시간 됩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세 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내게